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그리고 2022년도에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브리티시 갓 탤런트, BGT라고 하죠. BGT에서 The Ultimate Magicians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최고의 마술사들만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마술사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과연 최고의 마술사는 BGT에서 누구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다, 정말 대단한 마술사들이 나왔는데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롬에 나온 마술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한 최고의 마술사들, 그리고 최고의 액트를 선보였던 마술사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청자 투표를 했어요. 시청자 투표를 해갖고 거기서 가장 뛰어난 마술사가 한 명 선출되었죠. 그래서 1등부터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1등은요, 에릭 첸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네, 대만 마술사고요. 저랑 굉장히 또 친한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FISM이라는 전세계 마술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 부산에서 열린 적이 있는데 그 부산에서 이 클로즈업 부분에서 좀 그랑프리를 탄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좀 재미난 건 원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만드는데 좀 재주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TV 마술사들의 어떤 마술 도구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방법으로 잘 만들어주다가 하다가 이거면 나도 좀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한 두 번 연습을 하고 2018년도에 FISM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액트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나왔는데 그냥 그랑프리를 냈습니다. 대단한 천재인 거죠. 네. 최근에 본 마술사 중에 좀 혁명적이고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성력도 좋고 잘 만든 멋진 마술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이 BGT 요 특집은 좀 재미난 건 사이먼이라는 독설 날리는 그 심사위원이 없고 펜이라는 되게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 2인조 마술사고 펜앤 텔러라고 아마 마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키 큰 분 있습니다. 그분이 심사위원을 같이 하면서 뭐 독설은 많이 안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분도 이제 마스터 오브 마스터이시라 보면서 그냥 얼마나 마술사들이 좀 떨릴까. 사실은 나의 기법을 100% 다 꿰뚫어보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이게 당시에 이제 2018년도 FISM이랑 거의 같은 액트입니다. 거의 뭐 마법 수준이죠. 거의 정도면.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카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이렇게. 저 꼬마애가 왓 이러죠? 옷이 지금 바뀌었죠. 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마술 아는 사람들 보면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할 거예요. 참 유명해서요. 사실 마술사들이 보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런 건 진짜 비주얼이 와. 너무 좋죠. 옷이 다시 들어왔죠. 마치 타임 슬립을 한 것처럼. 팬이 지금 기립박수를 쳤어요. 야, 이거는 되게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겠지만 팬은 기립박수를 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마술사들이 봤을 때도 이거 굉장한 마법 같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결국 그 에릭 첸이 이렇게 해서 BGT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내 동생 축하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릭 첸과 함께 이 The Ultimate Magician 시리즈를 첫 번째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야, 너 이거 봤어? 진짜 마법 같지 않나? 라고 많이 퍼뜨려주시면 저희가 또 더 나은 또 멋진 마술을 여러분께 선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